안녕하세요. 14일이면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데이를 기념하는 플라워 꽃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아시스를 세팅을 하고요. 이 안에 이제 오늘 사용할 꽃 재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잔, 오늘 사용할 꽃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 썼던 왁스 플라워고요. 그리고 스타치스, 그리고 버터플라이, 그리고 이렇게 향기가 좋은 스토크, 그리고 장미, 그리고 요거는 그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발톱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캥거루 발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플라워 박스에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메인이 되는 꽃이 바로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제일 진한 색을, 포인트가 되는 색을 꽂아주시는데요. 오늘 여기에 꽂는 꽃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짧게 꽂아요. 짧게 꽂아서 박스를 닫았을 때 꽃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에다가 먼저 포인트가 되는 빨간 찐핑크 꽃을 꽂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의 한 4cm 정도로 해서 이제 장미를 먼저 박스 안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 몽우리보다는 약간 예쁘게 핀 꽃을 넣어주시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꽂을 수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높낮이의 변화를 약간만 줘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미로 먼저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파리를 꽂아주시는데, 이렇게 잎소재를 꽂아주실 때는 맨 밑에 큰 잎을 떼시고, 박스에는 꼭 비닐을 넣은 다음에 꽃을, 오아시스를 세팅하고 꽃을 꽂아야지 종이에 물이 안 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카리투스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제 효과가 있어서 향기도 되게, 박스를 열었을 때 장미 향기와 유카리 향기가 있어서 되게 좋지요. 선물로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즘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 데이 때 인기 상품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카리투스를 군데군데 꽂아주시면 되고요. 가장자리도 꽂아주셔서, 항상 그린이 있어야 예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타치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치스는 드라이 플라워로도 아주 예쁜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될수 있는, 꽃이 시들어도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꽃들을 하면 되겠는데요. 스타치스는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면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면을 꽂아도 고개를 숙이지가 않죠. 그리고 얼굴이 일단 큰 꽃을 먼저 꽂은 다음에 이렇게 몽우리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한 곳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터플라이는 아주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플라이 핀 꽃을 꽂아주시고 몽우리 꽃을 이렇게 옆에다가 꽂아주시면 꽃들이 훨씬 더 하모니를 이루겠죠. 핀 꽃과 몽우리 꽃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도 꽂을 수가 있고요. 높낮이의 변화를 이렇게 조금 약간 높게도 꽂아줄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꽂아도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향기 나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크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큰 것과 작은 곳을 장미 사이사이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큰 꽃은 약간 바깥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몽우리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은 약간 꽃들을 서로 나눠서 사이사이에다가 공간을 메꾸는 그런 역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연보라라서 꽃으로 모든 꽃에 하모니를 이루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보라색 아게라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게라덤도 중앙에 포인트로 이렇게 한 송이 딱 꽂아주시면 예쁘죠. 그리고 이제 큰 꽃을 다 꽂았으면은 이렇게 작은 꽃인 귀여운 왁스 플라워를 사이사이 꽂아줘서 재미있는 그런 꽃장식이 되겠죠. 그래서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아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꽂아주시면 열었을 때 선물의 가치가 더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꽃이 한 종류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왁스 플라워는 꽃잎을 이렇게 만져보면 플라스틱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가고요. 손님들이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가장자리도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꽃들이 꽉 찼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작은 꽃들도 꽂아주시고요. 아기자기하니 예쁘죠. 꽃의 박스에 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선물로서의 가치가 높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꽃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캥거루 발톱도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예쁘겠죠. 자, 캥거루 발톱을 꽂아주니까 되게 재미난 그런 느낌이 나네요. 발톱을 한 송에 꽂아주시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 아게라덤은 이쪽에 꽂았으니까 이쪽에 한 송이를 더 꽂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플라워 박스를 닫고요. 이렇게. 닫은 다음에는 이렇게 작은 미니 꽃다발을 만들어서 갈대 이렇게 붙여서 가면 훨씬 더 예쁘겠죠. 플라워 박스를 이 안에 미니 박스를 놓은 다음에 리본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본을 묶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하고요. 그래서 화이트데이 때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면 아주 예쁜 꽃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